흔들리는 꽃들 사이 하지 마세요. 네 샴푸 향이 엄마? 예. 느껴진 거야. 엄마? 예. 한민 언니 패밀리. 리블 여러분, 지금 이곳은 제주도 어느 시내입니다. 제주의 특이한 곳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지금 몇 군데 들려보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깜놀하실 겁니다. 이곳은 물젤리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직접 매장 한켠에서 재배하고 있는 허브 종류들이 많아요. 이 제주도에 오랜만에 이제 이색적인 카페들 진짜 많이 생겼네요. 여기는 이렇게 숙제기 보이는 저희가 방문할 땐 저희밖에 없어서 한적하게 구경하면서 골랐어요. 만져볼 수도 있는데요. 샘플인데 손으로는 안 되고 이렇게 스푼으로 톡톡톡 탱글탱글. 젤리 맛을 고르면 됩니다. 우영우 고래가 생각나는 파란색 에이드도 하나 골랐고요. 물젤리도 하나 골랐습니다. 과연 맛이 어떨지? 아유, 궁금하다, 궁금해. 와, 이게 흔들려. 안에 먹을 수 있는 꽃이 들어있는데요. 흔들리는 꽃들 하지 마세요. 네 샴푸 향이 엄마? 예, 느껴진 거야. 엄마? 예, 알았어요. 아유,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네네네. 삼촌네 집에 와서 드디어 열어보는데. 어우, 찰방, 찰방. 탱탱, 탱탱. 저게 무슨 맛이 날까? 과연, 무슨 맛일지? 아, 뽀로로도 진짜 사과맛 난다. 사과맛! 당연하지. 사과맛 물젤리를 골랐는데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물젤리가 들어있는 돌고래 에이드도 맛있었어요. 지금 이곳은 또 희한한 이템이 있는 곳. 바로 화석 과자를 파는 곳입니다. 어머야! 진짜 화석? 어머어머! 쭈꾸미, 새우 등등 재료가 들어갔는데 엄청 납작하게 되어 있는 과자예요. 화석과자 만드는 모습 같이 보시죠. 판에 기름을 슥슥 바르고 위아래로. 그리고 반죽을 부어주네요. 저 상태에서 이렇게 화석과자가 탄생할지 진심 궁금해집니다. 새우 올리고 쭈꾸미 더 올리고 올리고 납작하게 돌리고 돌리고 저 레버를 돌릴수록 납작하게 되는 거겠죠? 엄청 소리가 마치 새우랑 쭈꾸미가 비명을 지르듯이 쥐익 하는 소리가 나요. 이렇게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듬어 주고요. 어우, 안녕 화석과자. 다시 판으로 되돌아가서 푸쉬. 쭈꾸미도 잘 되고 있습니다. 화석과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네요. 살짝 식혀주고요. 위에 짭조름한 소스를 발라줍니다. 어떤 맛일지 진짜 궁금하네요. 사이즈도 엄청 커요. 와우!
내 얼굴보다 커. 와, 화석이다. 한 입 맛보는데. 아, 입만 나는데. 샌베이. 화석 샌베이. 화석 과자. 맛있다. 맛있어? 어? 과자 맛있다. 나. 어른들도 좋아할 맛. 사실 어른들이 더 좋아할 맛이에요. 쭈꾸미를 먹고 싶은데 안 나와요. 어우, 진짜 바삭바삭. 소리가 예술! 잡아. 리은이 조금 먹고 엄마가 할아버지랑 다 먹어버렸다는 건 안 비밀 비밀! 물질리 화석과자 외에도 제주도에 정말 이색 음식, 이색 카페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제주도 여행 가시면 새로운 곳 많이 탐험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